많이 얘기를 들었었겠지만 참 이렇게 끊임없이 정계 복귀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장 출마도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늘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워낙은 원치 않건 많은 분들의 기대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동시에 기존 정치권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데는 안타까움은 저도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 자격과 자질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생각이 너무 지금은 없어요.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려고 노력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슴의 소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반면 가슴의 소리가 만약에 들린다면은 그때는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늘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를 시작할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참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제가 무슨 식사를 할지도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미래를 예측해서 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오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지금 내가 가슴의 소리가 들리느냐, 정치라는 곳에서 내가 기여할 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다죠.